쌍용 자동차의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. 먼저 쌍용 자동차의 새로운 주인으로 KG 컨소시엄이 거의 결정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. 마지막 절차가 남은 것 같지만 8분홍선은 넘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. 쌍방울그룹이 최후까지 맞서긴 했지만 KG그룹의 자본력이 워낙 탄탄하니 이길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자본력이 강한 KG그룹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 쌍용차에게는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들이 많았는데요.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제는 정말 KG 쌍용이 되나 봅니다. 참고로 쌍방울그룹의 광림 컨소시엄은 인수대금 부분에서 KG 컨소시엄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고 하는데요. 운영자금 조달 증빙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고요. KG 컨소시엄은 자체 보유금 5,645억 원을 전액 유상증자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하는 등 자금 동원력 덕분에 인수대금 부분에서 밀린 점수를 만회하였다고 합니다. 이로써 대우그룹의 폐망과 함께 외국 자본에 팔려다니던 쌍용자동차가 드디어 탄탄한 국내 기업의 계열사가 되어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두 번째로 토레스가 사전 계약으로만 2만 5천 대 이상 계약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. 이 수치는 쌍용차의 대표 모델인 렉스턴 스포츠가 작년 1년 동안 판매한 것보다 많은 것이라고 합니다. 말 그대로 1년치 판매 실적을 2주 만에 달성한 것인데요. 참고로 지난 몇 년간 나온 신차 중 가장 인기가 좋았던 티볼리는 3주간 4천 대가 사전 계약되었다고 하고요. 2020년에 나온 올뉴 렉스턴의 경우에는 12일 동안 3,800 대가 사전 계약되었다고 합니다. 어느 정도의 실적인지 감이 좀 오시죠?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사전 계약으로 몇만 대 실적을 올리는 것은 현기차 아니면 정말 어려운 실적인데요. 쌍용이 이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. 멋진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 정책으로 이뤄낸 실적이라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도 꽤 의미 있다고 봅니다. 어쨌든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좋아 보이고요. 이런 훈풍 덕에 무급 휴직을 나갔던 직원분들도 다들 돌아와 생산 라인을 돌릴 것 같습니다. 역시 자동차 회사는 차를 잘 팔아야 모든 게 잘 풀립니다. 이제 매각 완료일로 정해진 10월 15일까지 정해진 절차를 잘 이행하여 계약을 마무리한다면 쌍용차는 토레스의 성공을 기반으로 신차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일단 생산이 중단되었던 코란도 이모션의 생산 재개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. 내년 하반기에는 토레스의 전기차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U100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그 다음 차는 뭘까요?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KR10을 연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. 근데 제가 본 자료에는 제로백이라는 차가 KR10보다 앞에 있습니다. 코드명 제로백은 전기 픽업이고요. 그 다음이 KR10이더라고요. 그리고 KR10의 코드네임은 X200이라고 합니다. 뒤를 이어 M100이라는 차가 대기 중인데 이건 바디온프레임 타입의 전용 전기 픽업이라고 합니다. 아쉽게도 미니밴 A200에 대한 재개발 계획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KR10이 최고로 기대가 되긴 하지만 전기 픽업인 제로백도 매우 기대가 됩니다. 아마 토레스를 베이스로 만들어지게 될 것 같은데요. 이게 잘 나오면 이제 쌍용이 정말 반석 위로 올라서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제는 전기 SUV의 명가가 되어 더 이상 시장에 매물로 떠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쌍용의 앞날에 축복을 기원하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나저나 이제 제 올뉴 렉스턴 AS 걱정 없이 타도 되는 거죠?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시청 감사합니다.